내 안 그래도 찝찝했었는데 온 김에 냉장고랑 선풍기 다 가져가시오. 얘가 근데 없이 산다고 살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날 놀려먹고 장난치시니 재밌냐 이 말입니다. 어째 사람을 이리 바보 취급합니까? 내 타국에서 부모 없이 어렵게 살았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시오. 장난치지 말란 말입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라고. 나도 차라리 장난질이었으면 좋겠다. 널 만난 뒤로 엉망이야.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날 이렇게 흔들었느냐.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어. 나도 실장님이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나하고도 약속 하나만 해주시오. 앞으로 다신 나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시오. 아줌마는 입맛 없다고 아침 식사는 안 하시겠대요. 어? 그래? 기쁠도 없는 게 중불나게는. 아니 빌부터 사는 주제에 입맛은 무슨. 먹자. 예예예. 예. 예. 형님! 형님! 야, 이 사람 아침부터 뭐, 당신 뭐야 아침부터. 형님 저 아침밥 좀 먹여주실 수 있으시죠? 올라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이라니. 저 아버지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제 영감님이랑 저 어제부로 그 호영호제 하기로 했습니다. 뭐? 호영호제? 아 예. 그 영감님의 이 넓은 아량과 마음에 인간 박일도 무릎 딱 꿇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 형님하고 밥이나 먹어. 예 형님. 밥 이거 먹으면 돼? 아니 아버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뭐가 이놈아. 아니 뭐 벌써 망령 드신 것도 아니고. 아니 동생 삼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떻게 동생을 삼으시냐고요? 참 난 정말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리고 빚쟁이들이 쳐들어왔으면 그 인간을 빚쟁이라도 얼른 넘겨야지 뭐 피신까지 시키고 그래요? 에휴 이렇게 속인 머리가 반은 꼬마 같아서야. 그나저나 박형은 소화제까지 달라고 해서 줬더니 먹고 방금 갔어요. 아니 근데 누구 병만 걷다는데 무슨 죽을 끓이고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계란 후라이가 다 터져서 계란찜이 됐습니다. 엄지 여사. 혹시? 어머, 네 들어오세요.
엄지 여사께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그러셔서 깨죽 좀 끓여봤습니다. 저는 이게 딸기잼 바른 토스트와 에그프라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입맛 가는 대로 한번 골라 드셔보세요, 숙씨. 글쎄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아무래도 아침에는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죽이 최고죠. 이게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게 완벽식단입니다, 숙씨. 괜히 저 때문에 두 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엄지 여사께서 맛있게만 먹어준다면 괜찮습니다. 예, 이하 동문입니다. 혼자 보기 아깝네요. 두 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가도 되겠냐? 네, 아버지. 아니, 1년에 한 번뿐 휴가를 이렇게 보내도 되겠어? 어디 가까운 데라도 댕겨주지 왜? 그동안 직장 댕기느라고 고생 많았었는데 좀 쉬어줘야지. 전 그 할아버지 양복점에서 일하는 게 저한테 쉬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앉아서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게 전 좋은데요, 뭐. 여보세요. 야, 괜찮냐? 예? 이 마음 괜찮냐고? 국화 말이야? 그래, 뭐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네 마음이 마음이 아닐 거다. 근데 어쩌겠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예, 뭐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 출근한다. 예, 아버지. 다녀오세요. 예. 갈게. 예, 저녁에 올게요. 윤종이 뭐하냐? 빨라 안 내려면 먼저 간다.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꽃단장이 늘어져. 윤종이 어디 아프니? 요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빠 나 회사 가기 싫어요. 아유 잘 생각했다. 너 집에 있는 게 여러 사람 도와주는 거다. 예 그래 회사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차라리 엄마랑 오늘 쇼핑이나 가자. 아니 싫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는 거야? 뭐가 문제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얘 이번 주까지만 이러다가 다음 주부터는 기운 쌩쌩해서 새벽같이 출근할걸요? 오빠 말이 맞아. 나한텐 이번 주가 너무 길어. 그냥 여기서 요대로 확 기절했다가 6일후에 깨어났으면 좋겠다.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어우, 야, 참, 윤우야.